뽕짝 목사, 하나님의 뽕짝 목사 구자옥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뽕짝 목사 구자옥 목사입니다. 영역간에 강건하세요. 나는 청춘이다. 박수. 꽃이 피는 마늘 오늘 청춘이다. 감사합니다. 이성 국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뽕짝을 부르는 목사 부자학입니다. 줄여서 뽕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정말로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오늘은 나를 말리지 말아라. 정말 제가 딴 데서 하던 거랑은 잽도 안 되게 오늘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싹 가셨어. 왜냐하면 저는 살다 살다 이렇게 작은 박수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버스 떠나가면 그때 잘할라 그래. 근데 오늘 정말 복된 날이고 또 정말 귀한 곳 의성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저기까지 갔다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럼 처음 나오는 것처럼 박수는 손에서 불이 나게, 뭐가 나게? 아, 뭐가 나게? 아, 불나게 치시고 소리는 빽빽 지르셔야 돼. 소리 어떻게? 아니, 빽빽이 아니고 빽빽 지르셔. 소리 어떻게? 빽빽. 여러분, 제가 신이 나서 마음 문 열고 열심히 노래를 하겠습니다. 박수가 없고 미지근하면 그냥 설교 한 시간 하고 갈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노래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눈치를 봐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힘내라고 박수 쳐주시고 소리를 질러주셔야 돼.
눈치 볼 때 박수 안 치시면 또 그때부터 바로 설교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저의 노래 가사와 노랫말에는 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음악 안에서, 이 노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문, 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나올 때 치시라고, 나올 때. 자, 우리 성군 가자!
사람 없는 세상에서 눈물을 훔치네. 나 주님을 잊고 살았던 나 이런 날 바란 죽음 칠까. 방에서 침몰 이제는 돌아간 밤 긴 집사가 돌아간다. Hello.
했다오. 온 세상 전에 했다오. 주님 사랑 모르는 이들에게 이 사랑 전에 했다오. 온 세상 전에 했다오. 주님 사랑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 사랑 모르는 니들에게 보내실 건가요? 네, 앵콜 없어요? 네, 목사님 지금 예 바지를 막 이렇게 올리면서 퇴장하시는데 어떻게? 자 박자에 맞춰서 시작 앵콜. 네. 아 저는 앵콜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살면서 앵콜을 해본 기억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귀한 자리에 왔으니까 의성에 왔으니까 제가 다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앵콜 하겠습니다.
정말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니고 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제일 좋은 특효약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땀이 날듯 말듯 뛰는 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노래 시작할 테니까네 노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춤을 추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니 아셨어요? 가자! 하늘